지금 벌써 택배가 왔대요. 빨리 아이폰을 만나러 갑시다. 빨리 갑시다. 혹시 여기에 있진 않겠죠? 역시 없답니다. 방금 애플워치 도착했다고 문자가 떴답니다. 빨리 올라갑시다. 그 한 3년에서 4년 됐던 이 아이폰도 이제 안녕입니다. 잘 버텨줬어. 10X 맥스 잘 버텨줬어. 여기 있다. 멋있다. 14% 승민이거 14% 맥스 왔답니다. 왔다고요. 핸드폰 그림자 나와. 안녕하세요. 아이폰 14 프로 14 맞지? 포티라고 해야 되지? 14라고요. 왜? 14 프로? 응. 안녕하세요. 새로운 아이폰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너무 만담 같아. Hello guys. 안녕하세요. 드디어 14 프로가 왔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폰인데요. 이번에 공홈에서 사전 예약을 해서 바로 받아봤는데요. 오후 3시쯤 도착은 했는데 동생 일정 때문에 지금 오후 10시쯤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불량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지금 아이폰 10X 맥스를 딱 나왔을 때 사고 아이폰은 또 오랜만에 사보는 것 같아요. 자, 열어볼게요. 짠! 감성입니다. 이 종이 박스에서 오는 게 되게 충격적이기도 하네요. 어? 비닐이 없어졌네요. 오, 비닐이 없어지고 이렇게 된지 됐는데 기억이 안 났어요. 충전기가 없어서 되게 얇답니다. 여기 뭐 다른 게 없을까요? 진짜 없네요. 자, 14 프로. 이번에 다이나믹 아일랜드라고 이거에 반해서 이건 진짜 꼭 사야 되겠다 싶어서 바로 샀습니다. 자, 한번 뜯어볼게요. 디자인 바이 애플 인 캘리포니아. 미국에서 만들었네요. 아니네요. 여기 중국이라 써져있네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및 USB-C 타입 라이트닝 케이블이 있고 전원 어댑터 및 헤드폰은 별도 판매합니다. 원가 절감 너무 했어요. 뜯어볼게요. 밑에도 드디어 열어보네요. 짜잔. 우와, 색상 봐. 이거 너무 이쁜데 실물이? 실물이 너무 이쁘네요.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제 눈엔 딱히 잘 보이진 않는데 영롱하네요. 퍼플이. 이게 실제로 봤을 때 색상이 훨씬 더 퍼플색이 돌면서 또 블랙 같기도 하면서 되게 이쁘네요. 거두절미하고 열어볼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옆면도 되게 퍼플로 되어 있네요. 보라색으로. 되게 이쁜데요? 생각보다 깻잎통 같고 들고 다니기 아주 맛스러울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노치가 사라졌습니다. 노치가 사라졌어요. 아, 이번에 색 진짜 잘 뽑았다. 깜짝 놀랐네. 여기 있는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무슨 밴드? 데이트 뭐 때문에 안테나 뭐 어쩌고저쩌고 때문에 기스나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 살짝 보이죠? 안녕, 내 얼굴 보이네. 안녕. 한번 켜볼까요? 어, 켜집니다. 일단 이거 잠깐 옆에다 두고. 아, 근데 카톡 티가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보이세요? 카톡 티? 잘 써야 되겠죠? 아, 이쁘다. 원래 프로 맥스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핸드폰을 자주 떨어뜨려서 벌써 핸드폰을 4번 갈았거든요, 액정을. 그래가지고 일부러 작은 걸로 샀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이번에 퍼플이 나왔으니까 퍼플을 바로 샀답니다. 일단은 잠깐 놔두고 핸드폰 케이스 한번 보여줄게요. 이번에 저는 그냥 ESR에서 그냥 저렴한 투명 케이스를 일단 샀어요. 이거는 스트랩도 따로 사가지고 핸드폰 떨어뜨리지 말라고 이렇게 끼고 다녀요. 다음에 아직 14%가 예쁜 케이스가 아직 없어가지고 나오면 바로 살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 만족합니다. 저는 이번에 유튜브 영상도 많이 찍을 거고 기대 한번 해주세요. 화질 되게 좋아져서 많은 영상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로 샀답니다. 형은 아이폰 프로 라인으로 샀고 저랑 똑같이 딥퍼플로 하지만 용량은 256GB로 샀고 저는 128GB로 샀어요. 일단 한번 개봉해 볼게요. 그 모자이크 하려면 좀 고생하겠네요. 좀 수고해 주세요. 한번 열어볼게요. 생각보다 이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색깔을 뭐를 골라야 되나 결제 10분 전까지도 고민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20대 21 정도로 딥퍼플이 좀 더 한 표 더 인기가 많아서 생각 없이 일단은 사기는 했는데 결제하고 나서 케이스를 구경하면서도 계속 후회하는 거예요. 원래 흰색이나 블랙이었을 때 이쁜 것들이 많은데 실물로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어떨지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후회할 것 같아요. 장난이고 이쁘게 써야죠. 어차피 저는 케이스를 이 색깔을 보지 않고 저는 화면만 보니까 그걸로 위안 삼아야죠. 초록색이었으면 무조건 초록색이었는데 한번 사본다는 개념으로 자 열어볼게요. 셀폰의 그립감 너무 오랜만이에요. 제 손에 이제 벌써 이제 습기 차가지고요. 아주 극혐이 납니다. 극혐. 대충 사이즈 한번 비교해서 보여주면 이게 프로맥스고 이게 프로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죠. 사이즈가 이 정도.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저는 그래도 큰 게 좋은 것 같아요. 옆으로 봤을 때 저는 이거는 아까 형이 말한 푸른에서 산 거 했는데 불행하게 지금 케이스들이랑 맞질 않아요. 근데 맞을 것 같기도 한데 너 왜 자꾸 개인 세이너? 이거 넣을 거지 영상에?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아 그래 그래 이거 맞을 것 같아 봐봐. 아 케이스 이쁜 거 뭐 없나 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케이스 디파이가 처음 봤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케이스 디파이가 나 그렇게 비싼 데인 줄 몰랐어. 그래서 이제 살라고 했지만
뭔가 가격대비 이쁜 것도 없을 뿐더러 이 퍼플에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실물로 봐야 될 것 같아서 KST파이에서는 결국 구매는 못했고 일단은 어프어프에서 구매했어요. 어프어프에서 이걸 요번에 할인을 하더라고요. 9,900원인가? 근데 다른 데도 이제 14 프로 맥스 케이스가 없어서 그냥 어프어프에서 너무 싸서 그냥 사봤어요. 뭘 살까 고민을 하다가 맨 처음엔 이건데 실제로 보니까 뭔가 이 그림이 치우쳐져 보이죠? 왼쪽 오른쪽이. 그리고 이 글씨가 여기가 울룩불룩 돼서 이게 불량품인가 했는데 이제 13% 맥스 케이스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서 꽝. 제가 한번 착용해서 보여줄게요. 어떤 거 같아요? 어떤 거 같냐고요? 아 저요? 네. 나 하드 케이스 쓰면 핸드폰 금방 부서질 텐데. 아, 보험 할 거예요. 아니, 저 그렇게 해서 액정 세 번 나갔어요. 하드 케이스 쓰다가. 아 맞다. 이 프로맥스 같은 경우는 128기가 175만 원. 아니 소리에 넣지 말라고. 알겠어. 128기가 아 하지 말라고. 128기가 175만 원 주고 샀고. 저는 공홈에서 사서 할인은 따로 없었고 175만원에 애플케어까지 30 해서 205만원 미친거죠 아저씨. 하여튼 그래서 이 케이스는 아 하드케이스 안 살려고 했는데 하드케이스밖에 없어가지고 14프로는 프로맥스는 신제품 없어가지고 케이스는 하나는 이걸로 샀고 또 어프어프에서 하나 더 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보조로 사길 잘한 것 같다. 왜냐면 저거 하나만 시키려고 했었는데 지금 봤는데 생각보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또 하나 더 주고 샀는데 이거는 이겁니다. 정말 하찮죠? 하찮은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착용해서 보면 핸드폰 기스날까봐 좋은데요. 이렇게 이건 이쁘지 않아요? 제대로 껴진 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우는데? 응, 왜 우니? 목이 없네. 보이죠? 이게 감성인가? 일단은 영상 끝나고 홈페이지에다 문의를 해야 되겠어요. 일단은 제 개봉기는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고 올게요. 바이바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페이스 아이디 설치죠? 응. 페이스 아이디 가로 봐봐 이렇게 마탱이 가 있어. 내 것도 보여줘. 내 거는 어디 갔어? 포즈가 안 돼서. 이거 봐봐. 멋있는 핸드폰. 네, 터치도 안 되고 화면 밝게 하면 어둡게 하면 이질해야 돼. 저녁에 절대 못 써. 나도 이거 저녁에 아무리 핸드폰 어둡게 해도 못 써. 뭐 여기 왜 끊어지게 보이지? 아, 터치도 안 돼서 이거 계속 핸드폰이 몇 초마다 꺼져. 드디어 핸드폰을 바꾼다. 난 이거 11 프로였는데. 난 10X 맥스. 아이고. 카드번호. 이 스티커 귀여웠는데 아깝다. 괜찮아. 또 샀거든. 또 샀어? 어. 진짜로? 다이노텐 거 이거 그때 살 때 많이 사놔가지고 지금 하나 더 있어. 이야. 배드. 귀엽지.